초반에 했던 질문하고 좀 연결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지금 직장입니다. 한 지역의 사업장을 지금 경영을 하고 있는데 직원들하고 이제 퇴사하는 직원들 특히 면담하다 보면은 친구는 꼭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나가네 이런 경험 많고 직장을 다니는 저조차도 언젠가는 나도 여기서 배운 경험을 가지고 나가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이 직장이 과연 그렇게 좋은 인재들이 그렇게 계속 유출이 되는 그렇죠. 확률이 계속 있다고 하면 과연 회사는 어떻게 유지가 될 수 있을까? 이제 책에 설명을 해주신 걸 보면 이제 그 직원들의 뭐 이런 표현을 거치면 이제 그 계층별로 이렇게 세분류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상위 그룹에 있는 친구들이 나가면 일정 시간이 되면 또 그 조직 안에서의 또 그 직원들이 이렇게 채워진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물론 이제 밑에 좀 나갔으면 하는 친구들 이 친구들이 만약에 나간다고 하면은 그 상위 있는 친구들이 밑에 중간에 있는 친구들이 밑으로 내려간다든가 이렇게 해서 채워지는 건 좀 경험을 해봤는데 반대로 상위 계층으로 올라가기에는 되게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확률상 좀 적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서요. 회장님께서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. 그 채반에다가 채반 나죠 이렇게 채반이라고 그러죠. 채반 다 하잖아요. 네. 채반에다 물을 담으려고 한번 해봐요. 거의 불가능하잖아요. 네. 근데 물이 담아질 때가 있어요. 그게 더러운 물, 흐린 물 막 쓰레기 물 막 계속 채반에다 하다 보면 막이 생기면서 나중에 어느 순간에는 막혀버리고 하수구리 막힌 건 똑같아요. 머리카락을 어떻게 하수구로 막겠어. 근데 모여서 쌓이면 막힌다. 그러니까 회사도 규모가 커지면 그전에는 중간에 계속 빠져나가고 좋은 게 들어왔다 나갔다 들란다나 들란다나 하면서 없어지는데 회사가 굳어지고 커지면 중간에 이렇게 다 결국 막혀갖고 그게 떠져. 그러니까 규모가 커질수록 규모의 시장 회사로 가면 인재들이 포함돼서 들어와서 안착이 돼. 그만한 회사가 그거를 할 수 있는 그 인재들의 역량을 소화해서 그걸 품어낼 수 있는 크기가 도착하게 되면 그러면 체반이 막혀버리면서 물을 뜰 수 있는 상황. 그 전까지는 회사의 규모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. 계속 빠져나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. 언제 이게 막히지? 언제 이게 물을 뜰 수 있지?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. 그래서 어느 순간에 회사가 큰 경우가 있어요. 거기가 딱 막혀버려요. 그때부터는 이게 물을 퍼지는 채반이 돼버리지. 안 될 것 같아요. 비유를 내가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이 질문 다시 한번 해줄 수 있어요? 설명 줄여요. 저는 지금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 그동안의 꿈이 사실 실제 리더가 아니라 직장인이었는데? 네, 막다가 유인자를 제 꿈이었었거든요. 그렇게 생활을 해왔었고 근데 지금 어느 순간 보는 채플도 이제 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는 저도 어떤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에 이인자를 높이고 살았던 그러니까 제 자아 정체성을 바꾸고 싶어 하지만 잘 깨지지 않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시작을 최고로 하고 있지만 또 다른 할 수 있는 것이 아니 근데 이미 여기 와서 여기 와 있고 여기에 지금 다른 경영자들을 만나는 환경이 나를 노출시키면 내 생각엔 1년 안 갈 거야. 나올 거예요. 저런 경영자 입장에서는 자기 부하 직원이 이런 데 저기 다니잖아요. 저거 투자 못 해요. 바로 사실 이번에 사장 학교를 제가 먼저 이학해서 받아서 본 다음에 아 수업에 왔었어요? 아니요. 책을 보고 저희 대표님이 최근에 번아웃에 걸려가지고 책을 선물을 해줬어요. 근데 이제 그 맨 앞에 주의사항 이걸 대표님이 약간 저를 경계를 하시더라고요. 근데 저는 그 선택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 그렇게 선물을 하고 나서 저랑 오히려 독대로 이런저런 얘기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되었거든요. 그래서 아마 그분도 조금은 짐작을 하시겠지만 조금은 너도 언젠가 독립을 하겠지라는 마음을 또 이런저런 그 대표님이 짐작하는 것보다 빨리 나갈 거예요. 그렇지 않아요? 아주 단단해져서요. 어떤 사람한테 경영을 배우고 월급 받으면서 회사에 운영할 수 있는 거 배우는 건 되게 좋은 기회예요. 그렇지만 나는 이제 통상적으로 이렇게 경영자들과 경영을 이야기하고 경영의 관점에서 세상을 가는 분 보면 대부분 다 독립. 우리 지금 수업에 들어온 제자들의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자기처럼 일하는 직원을 어디서 구해라고. 그런 사람 없다니까. 그런 사람은 다 나가서 사장 되거든. 왜냐하면 그 질문을 한 사람이 옛날에 그랬단 말이야. 그러니까 저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100% 내가 보기에는 다 나와요. 사장님은 그 책 쓴 거 잘못이야. 직원 금서예요, 내 책은. 실제로 자기 직원을 여기에 보내서 그 사람이 안 나간 회사를 난 거의 보지 그렇다 나와. 안 됐네 그냥. 저렇게 좋은 직원을 내보냈네. 이거 혹시 보시는 바 아닌가?